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 속에 이번 주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1심처럼 기각되면 내년 의대 증원이 가능하지만 인용된다면 사실상 의대 증원이 힘들어져 이번 주가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변이에 따라 매년 맞아야 하는 독감 백신 대신 한 번만 맞아도 효과가 지속되는 범용 백신이 개발돼 속속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변이가 생기지 않는 부분을 공략하거나 바이러스 복제를 막는 고유물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면역이 오래 유지되는 게 동물 실험에서 확인됐습니다. 21년 만에 발생한 강력한 태양 폭풍으로 북미와 유럽 등지에서 화려한 오로라가 관측됐습니다. 태양 폭풍이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미치면 통신과 위성 교란은 물론 전략망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 공장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3만 6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걸러내 지하 700m 아래에 저장할 예정인데 경제성이 떨어지는 등 회의적인 시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기각된다면 정부 계획대로 내년도 의대 증원이 가능해지지만 인용된다면 증원 계획은 사실상 중단될 전망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주 의대 2천 명 증원과 배분 결정에 대해 판결합니다.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책 추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1심 재판부는 신청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2심 재판부의 기류는 조금 다릅니다. 2천 명 증원 배경을 설명할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정원배정위원회 회의 내용 등을 제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심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1심보다는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심처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계획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용된다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힘들어집니다. 정부가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달 말까지 신입생 정원을 확정해야 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럴 경우 지난해 정원 기준으로 신입생을 모집해야 합니다.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도 이번 주 판가름이 납니다. 각 대학은 계절학기 수강 과목 확대, 비대면 수업 운영 등을 집단 유급 방지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학년제로 바꿔서 방학 없이 30주 수업 일수를 채우면 어떻겠냐는 교육부의 제안에는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들어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모두 동원하더라도 앞으로 두세 달 안에 의정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유급을 막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도무지 끝이 보이질 않는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는 다른 일손을 빌려오는 방식의 한시적 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지위는 보장받기 어렵다 보니 단계적인 땜질식 처방에 현장 투입 의료진만 소모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대 증원에 맞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선 지 어느덧 3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뒤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진료 보조로 규정된 간호사들의 업무를 진료 지원으로 바꾸는 시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시부터 별도 공지할 때까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또 개원이들이 지자체장 승인 없이 수련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고 심지어 외국인 의사 면허까지 인정해 진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책에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에만 적용한다는 겁니다.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하향될 경우 이들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관협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시적 시범 사업이다. 이게 끝났을 때 끝나고 나면 다시 이대로 위치에 대해지게 되는 거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이런 대책들은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의사들과 직접 갈등을 풀기보다는 부작용만 줄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감정적인 발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실효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고 발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공의 집단 휴직과 교수들의 휴진에 이어 의대 정원이 늘어난 국립대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터져나오는 상황. 결국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A형 간염 백신 등 한두 번만 맞으면 면역력이 생기는 백신과 다르게 독감 백신은 매년 새로운 백신을 맞아야만 면역이 유지되는데요. 한 번 맞으면 면역이 오래 유지되는 범용 백신이 개발돼 동물 실험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돌연변이에 취약한 RNA로 이루어져 변이가 자주 생깁니다. 이 때문에 WHO는 매년 그 해에 유행할 독감 변이를 예측해 맞춤형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장합니다. 예측이 빗나가는 해엔 백신의 효과가 떨어져 독감 환자가 급증하기도 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과학계는 변이에 관계없이 백신 효과를 보이는 범용 백신을 개발해왔는데 최근 성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범용 백신은 바이러스 표면 단백질에 머리를 공격하는 기존 독감 백신과 달리 줄기를 공격합니다. 바이러스 기능의 핵심 구조인 줄기 부분은 변이가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독감 변이 8만 종을 주입한 쥐와 페럿에 개발된 백신을 투여했더니 100%에 가까운 면역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기존 백신을 투여할 때보다 더 많은 항체가 생성됐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More antibodies. These antibodies bind into the different parts of the virus particle that we're trying to make happen. 독감뿐 아니라 모든 RNA 바이러스에 효과를 보이는 백신도 개발됐습니다. 우리 몸에는 바이러스 증식을 막을 수 있는 RNAi가 있는데 이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바이러스에 존재하는 RNAi 억제 단백질을 제거한 범용 백신을 개발해 쥐에 접종한 결과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다량 투입해도 면역력이 90일간 유지됐습니다. 인간으로 환산하면 10년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연구진은 범용 백신이 신생아나 암 환자 등 면역 취약계층에도 부작용 없이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매년 독감으로 약 50만 명이 사망하는 가운데 범용 백신이 독감 정복의 열쇠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우리 사법부 전산망을 1000GB 넘게 해킹한 걸로 드러난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가상화폐와 방산기술뿐 아니라 이렇게 개인정보까지 긁어모으는 이유는 뭘지 조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숙희와 더불어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조직으로 꼽히는 라자루스는 북한 정찰총국 안에서 사이버 활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년 전 소니픽처스가 김정은 암살 지령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를 만들자 이를 막기 위해 미개봉 영화를 해킹한 뒤 유포해버리면서 유명해졌습니다. 또 방글라데시 국영은행을 해킹해 10억 달러를 훔치려고 시도했고 실제로 두 해 동안 4조 원에 가까운 가상화폐를 훔쳤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I need not remind this council that the DPRK is funding its WMD programs through illegal activities such as malicious cyber activities including hacking and theft in cryptocurrency markets. 특히 다른 해킹 조직들과 합동으로 국내 방산업체 10여 곳의 기술을 1년 반 동안 빼가기도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그리고 무력 도발을 위해 해킹을 일삼아온 겁니다. 이처럼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커지자 우리 국정원과 독일 헌법보호청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사 결과 라자루스는 피싱 메일로 웹사이트 유지 보수 업체에 침투한 뒤 신뢰 관계에 있는 본래 목표인 홈페이지에 접근했습니다. 이후 내부 서버로 확산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채용 담당자로 위장한 뒤 내부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는 구인 대상자를 찾아 연락하고 다른 데와 플랫폼으로 유도해 악성 코드를 심는 이른바 꿈의 직장 작전이라 불리는 수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1000GB 넘는 개인정보가 2년 반 동안 빠져나간 대법원 해킹 사건은
수법은 밝히지도 못한 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몫이 됐습니다. 개인 정보를 가지고 뭐 보이스피싱을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직접 개인들한테 돈을 요구할 수도 있고 뭐 개인 정보가 가장 돈이 되니까 강탈한 거죠. 전문가들은 북한 해킹 조직의 활동 범위가 확산하고 있음에도 외부 인터넷과 내부망이 분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 보안 의식이 나태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중국의 한 기업이 옛 트위터 X 계정을 탈취해 여론 공작 시스템 개발에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온라인 오픈소스 플랫폼 깃허브를 통해 유출된 580개 파일 중에 트위터 여론 유도 통제 시스템 제품 소개 자료라는 제목의 문서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문서는 시스템의 목적이 중국 국외 여론을 감시해 공작하는 것이며 X 계정에 악성 인터넷 주소를 보내는 방식으로 계정을 탈취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일본 정보당국도 이 문서를 입수해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이 업체에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사실 확인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1년 만에 발생한 가장 강력한 태양 폭풍이 지구를 덮치면서 북미와 유럽 등 중위도에서도 이례적으로 화려한 오로라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통신과 전력장애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도 우주전파재난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보라색 줄무늬가 수를 놓고 분홍빛에서 초록색으로 변하며 화려한 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태양에서 발생한 자기폭풍이 지구 대기와 충돌하면서 빛을 내는 오로라 현상으로 주로 북극권 등 고위도 지역 상공에서 나타납니다. 오로라가 연출하는 우주쇼가 주말 동안 북미와 유럽 중위도는 물론 남반구에서도 잇따라 관측되고 있습니다. 극지방이 아닌 대도시에서 오로라를 감상하기 위해 미국 서부 해변 등에 수백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번에 관측된 이례적인 오로라는 21년 만에 발생한 강력한 태양폭풍 영향 때문입니다. There is a system of very complex sunspots that came together and formed a huge active region of the sun. And these are extremely active in the span of a day or a day and a half. They launched, I believe, something like 7 coronal mass ejections. 앞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이번 태양폭풍의 등급을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강력한 태양폭풍이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미치면 통신과 위성 교란은 물론 전력망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2003년 당시 태양폭풍으로 스웨덴에서 정전이 발생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선 변압기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There's a certain amount of preparation that can be done. We're not really going to know the full. Nothing disastrous has happened, as far as we know. Over the next coming few weeks, we'll really dig into what the effects were, particularly on the power grid. 세계적인 재난 예보 상황에서 우리 과기부도 우주 전파 재난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위도가 낮아 오로라 관측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정윤신입니다. 5월부터 강한 비가 자주 내리고 있어 다가오는 여름철 호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 여름에도 강한 장맛비와 집중호우, 또 강한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장마철 우리나라 전국 강수량은 660.2mm로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700mm를 넘으며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자주 부는 데다 북쪽 상층기압골에서 유입된 찬 공기와 자주 충돌하며 비구름이 더 강화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됐던 지난해 7월 13일부터 18일 사이 충남과 전북에 60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큰 호우 피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올 여름에도 이렇게 강한 장맛비가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가 여전히 높은 데다
올해 5월 벌써 두 차례의 봄 호우가 지나는 등 2년째 여름 전 달문골 호우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까지 엘니뇨로 뜨겁게 달궈진 바다가 식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예고된 라니냐 진행이 더 늦어질 수도 있어 올여름 강수와 태풍 강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여름 날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는 여전히 평년보다 높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수증기가 공급되며 장마철 더 강한 비구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태풍도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에서는 최근 라니냐 발달이 예상보다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기상청과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로 장마철뿐 아니라 이후 여름철에도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사전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달 23일 올여름 여름철 날씨 전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해마다 좁은 지역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상 관측소가 없는 지역에서도 기상 레이더를 통해 비구름의 강도와 속도를 예보할 수 있어 대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상 레이더가 설치된 강릉 레이더 센터를 김민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강릉 주문진 부근에 밤사이 15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지상관측소가 없는 산지와 해안의 경계지역에서 강하게 발달한 작은 비구름이 원인이었는데 기상청은 당시 레이더로 탐지해 곧바로 예상 강수량을 조정하고 호우특보를 발령해 피해를 줄였습니다. 작은 비구름이지만 비를 얼마나 머금고 있는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강릉에 위치한 기상 레이더 센터입니다. 축구공 모양의 돔 안에 있는 레이더 안테나가 360도를 돌면서 대기 중의 강수 입자를 탐지합니다. 돔 안을 살펴보니 지름 8.5m의 커다란 접시 모양의 안테나가 약 30초에 한 번씩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개의 레이더가 1도의 빈폭으로 거리는 250m마다 관측을 해서 최종 250km 거리까지 3차원 입체 관측을 하게 됩니다. 현재 기상청이 운영하는 레이더는 모두 10대. 10대의 레이더가 서로 중첩되면서 5분에 한 번씩 전국 곳곳을 500m 간격으로 촘촘히 관측합니다. 높은 곳에서 대기 중의 비구름을 탐지하다 보니 평균 13km씩 떨어져 있는 기상 관측망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구분이 어려웠던 눈과 우박의 모양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평 방향으로만 빔을 발사해 강수의 강도와 위치, 이동만 탐지했다면 지금은 수평과 수직, 이중으로 빔을 발사하기 때문에 강수 입자의 크기와 모양까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물방울 같은 경우는 동그랗지만 내려오면서 공기 저항을 받아서 타원형으로 퍼지게 됩니다. 퍼지게 되면 수평비는 길지만 수직비는 짧아지는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로 인해서 눈과 비 또는 우박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기상 레이더의 관측 간격을 10분에서 5분으로 줄여 최근 강수 추정 정확도가 82.6%로 높아졌다며 올여름 국지성 호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인류가 고안한 대책 가운데 하나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직접 빨아들여 지하에 저장하거나 다시 활용하는 겁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 공장이 가동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 가동에 들어간 이산화탄소 포집 공장의 이름은 매머드. 이름에 걸맞게 기존 공장보다 거의 10배나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 말이면 연간 3만 6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걸러내 지하 700m에 저장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1톤을 비축할 때마다 생성되는 탄소 배출권은 마이크로소프트나 레고, H&M 등 거래 기업이 가져가게 됩니다. 시장의 확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평가입니다. By removing megatons of CO2 in 2030 and a gigaton in 2050. 이런 전망이 가능한 건 인류의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하니 해마다 수십억 톤의 탄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게 많은 과학자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탄소 포집 방식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지금의 기술 수준에선 경제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포집 비용은 1톤에 100달러 정도지만 메머드의 경우 1000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에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관련 업계의 낙관적 예측처럼 2050년에 포집 능력이 연간 20억 톤에 도달해도 기후 위기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지난 한해 인류가 배출한 탄소는 400억 톤으로 추정됩니다. Even if they work, even if a lot of investment goes into carbon capture and storage technology, it means 1% of the fossil fuel emissions will be captured. 각국 정부나 다국적 기업의 지원 아래 진행되는 대규모 탄소 포집 프로젝트는 대략 30개. 끊임없는 기술 고도화를 통해 기후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인공지능 AI, 미래의 기술로 인식됐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의 삶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15%의 동물병원에선 이미 엑스레이 판독을 하고 있고 과일의 질병이나 밀도까지 AI가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동물병원을 찾은 7살 소형견. 엑스레이로 질병을 찾고 있습니다. 수의사가 화면에 버튼을 누르자 심장 크기 등 주의할 부분이 상세히 체크됩니다. 반려견의 엑스레이를 판독한 건 다름 아닌 인공지능 AI입니다. 예전에는 수의사가 일일이 그걸 손으로 수치를 측정을 해서 그 심장의 크기를 평가했다면 지금은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15초 만에 결과값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방사선 사진은 주관식 문제였다면 AI가 도입이 되면서 객관식 문제로 바뀌었다라는. 영상진단 보조 AI는 심장 질병 외에도 슬개골 탈구 등 47종의 질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판독 전문 수의사의 진단과 비교했을 때 높은 일치율도 보였습니다. 질환 탐지율은 반려견 질환에 대한 수의사의 판독과 AI 판독의 일치율을 말합니다. 그 질환 탐지율이 현재 저희가 개발한 서비스는 정확도가 부위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86%에서 97%의 정확도, 다시 말해 질환 탐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단 보조 AI는 22년 9월 출시 이후 630개 동물병원에서 상용화에 들어가며 수출까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AI 기술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졌습니다. AI 기술은 맛있는 과일을 고르는 데에도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력을 마친 수박이 하나씩 옮겨지고 AI가 잘 익은 수박을 선별합니다. 형상 카메라를 통해서 수박의 부피를 측정하고 그걸 통해서 밀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밀도를 통해서 이제 수박이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판단하는. AI 선별 기술은 기존에 사용하던 비파괴 당도 선별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기술로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화면은 열어보지 않아도 녹균병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의 여부까지 검출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미래의 기술로 여겨지던 인공지능 AI, 어느덧 우리 삶에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세계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자국화와 주도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0조 원 이상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지원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반도체 장비 업체를 방문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과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며 소부장과 설계업체,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 투자와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10조 원 이상 규모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해 2년 반 동안 1000GB가 넘는 방대한 자료를 빼간 소식 보도해드렸죠.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점점 정교해지고 또 치밀해지는 상황에서 법원의 뒤늦은 대응과 허술한 보안 의식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이버 안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